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야당도 여당한테 잘했다라는 찬사 보내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의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근본가치로 하는 그리고 시장경제를 경제작동의 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를 걱정하는 야당입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됐습니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놓고 우리 대통령이 그나마 붙들고 있던 중재자, 당신은 중재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사랑 짝사랑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 증발하고 경제 성장률 떨어집니다. 거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정말 살려만 달라고 합니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 보기 민망하고 취업 안 되는 자식들은 부모님 뵙기 민망합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매스컴만 켜면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일이 온통 방송과 신문 지상을 뒤덮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해외 순방 갔다 오시자마자 엄정수사, 수사반장이 되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폐로 매도합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전 것을 파내서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자신들은 순백하고 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면 팔수록 자신들의 허물은 태산과 같고 저 사람들이 과연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뭡니까? 네, 평양에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달리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디 실렸습니까? 국내 신문들에 실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 어디죠?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네. 유엔 대북 제재 위에 연례 보고서입니다. 네. 저 벤츠는 사치품이고 네. 반입 금지 품목인데 네. 우리 대통령 얼굴까지 저렇게 전 세계인이 제재 위반한다는데 실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이 차를 타신 것이 제재 위반이 아니죠. 제재 위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납득이 되는 설명일까요?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북한의 현상안도 모르는 채 평화 노름에만 집착하면 저런 참극이 빚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자, 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는 실종 상태입니다. 자,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네, 보도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기억하십니까? 네, 대충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시죠. 아니 총리님 입으로 말씀을 해. 네, 제가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저를 질책하시건 질문하시건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네.
총리님의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발언을 후대까지 국민들이 알 수가 저도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발언도 그렇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전에 대북 비판 받고 탈북민 단체의 자금 지원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네.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 사례로 실렸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하시기가 참 아팠나 봅니다. 아니, 그중에 오보도 있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절차에 따라서 형평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시의 상황 그리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께서 탈북민을 만나셨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만나셨습니까? 그 후에? 네, 기억을 못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만나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기억하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 기억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은 북한 김정은의 시선대로 배신자입니까? 그래서 안 만납니까? 저는 과거에 탈북민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무책임하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안보 경제 참상의 원인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살고 죽는 문제인 안보마저도 정치화합니다.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으로 나눠서 이분화해서 생각합니다. 자, 북한은 비핵화의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의사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됐을 때라야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안 되어 있죠.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상응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기대 차이가 드러난 것이 하노이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도 보는 아니 건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건 다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외신도 다 자유롭게 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네,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총리로서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총리가 몰랐어야 될까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셨어야죠. 그래서 왜 그 상황이 됐는지. 아니, 알고 싶어서 그래 그다음부터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30분 전에 회담 진전 없을 거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얘기했습니다. 일본 외무상. 우리나라 총리는 그 정도가 안 됩니까? 네, 일본 외무상의 발언 내용을 그 진위를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진위 파악이고 정권에 유리한 거는 진위 파악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 프로파간다만 그것이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노 외상의 그 발언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의지는 바로 그런 현실 인식 위에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평화의 정착이고 비핵화의 완성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아마 총리께서도 정권에 유리한 기사, 당장 속 시원한 기사만 발췌 보고를 받으시나 봅니다. 중요한 전국 현안과 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언론 기사는 최소한 체크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제가 안 되어 계십니다. 의원님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균형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네, 그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목표 속에 그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의 규제의 틈바구니와 옥죄기 속에서 혁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혁신적 포용 성장입니까? 네, 그것이 저희들의 국가 목표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고 욕심처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지금의 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늘 고용 정부 통계가 나오든지 고용 통계가 나올 적에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배와 고용의 악화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장통이기 때문에 견뎌라라고 푸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장통이란 말을 입에 올린 적 없습니다. 체질 개선에 따른 성장통이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말고 이 정권과 정부의 시각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아니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했는지를 언론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언론 자료를 아니 누가 그 말씀을 했는지를 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저는 만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뭐죠? 저는 암은 알겠는데 명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네.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린, 아니 그걸 말하라고 하시니 그 분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업에 빠지거나 또는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건강보험 적자 8년 만에, 실업자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고 사교육비 폭등하는데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위험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나름의 성과는 성과대로 보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그것대로 직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은 남들이 열심히 달려놔서 이어받기에 바턴 이어받으신 수치를 말씀하시네요. 아니 앞에 뛴 사람들은 전부 적폐라 그러시고서 이어받은 성적표는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아니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직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굽니까? 네, 어떤 화제가 됐던 재판을 맡았던 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화제요?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의 판사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금기어예요? 이 정부의 금기어입니까? 금기어가 아니라 아까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속하거나 의원님들에 관한 말도 제가
성함을 거론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까 공수처에 대한 총리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수사와 기소 체제로는 다 밝혀내지 어려운 취약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런 취약지대를 없애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누구든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주는 것,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뭐 핵심이라고 봐야 할지요.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네, 그것 또한 우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사와 기소 체제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역대 정부나 역대 정당들이 시도했거나 공약했거나 했던 것이 공수처입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수처 내에서 분리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현재의 수사와 기소 체제만으로는,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는 취약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도 범죄 저지르고 부패하면 누구나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서 왜 그것이 은폐되고 다 밝혀지지 못했던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닝썬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정수석실의 실세 총경, 공수처가 있어야만 수사 가능합니까?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의심받는 것처럼 지금 정부는 그 누구든 가리거나 은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 본인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가 누구든 비호되거나 은폐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상설특검이라든지 검찰이 제대로 청와대의 압력만 안 받고 수사해도 제대로 힘 있고 높은 사람,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다룬다는 업무의 제한이 있고요. 상설특검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고요. 특검은 발동될 때마다 정쟁으로 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그 무수한 제도들의 단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그럼 지고지선입니까?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내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들의 지혜를 왜 조국 수석이 들고 뜁니까?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개혁을 말하니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입법 장악에 정점을 찍을 선거법, 언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것을 답을 드릴까요? 저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저의 소외를... 이해하신 대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 경험도 많으시니까요. 우선은 선거법은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명하신다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4개항인가 5개항인가를 합의했는데 맨 위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들 비판하시던데 의회 무력화에 여야 5당이 합의했다, 고 이해해야 될까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인정, 산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선거 관리는 행정부의 목 아닙니까? 그건 법이 통과된 뒤의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의 이해도를 묻는 겁니다. 네. 합의안에 대한. 네. 얼핏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 두드리는 사람 이해 못한다는데 자판보다는 이상을 보시나 보네요. 그것이 아니라요.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의 제1항으로 내세운 것이 무슨 비례대표제인데 그것이 의회 무력하고 그걸 추진하는 것이 의회 쿠데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야 5당이 의회 무력화에 합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4당의 문제죠. 그 작년 12월 15일 합의에는 귀당도 포함됐던 것으로 압니다. 자, 그 합의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서구식 좌파 정책의